스키는 상대방에게 가시오가미를 던져 체력을 깎고 이동속도를 느리게 하는 스킬입니다. 후반엔 매우 강력하죠. 그걸 놓쳐버리죠. 포털 킬! 히어로 스윕! 두 번째 스킬은 가시 날개라는 스킬입니다. 일명 루이 크라버도 불리는 순간이동 스킬인데요. 순간이동으로 적에게 도망치거나 도망가는 적을 쫓을 때 사용하면 아주 유용하죠.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세 번째 스킬은 유혹의 가시입니다. 이 스킬은 레벨만 올리면 자동으로 사용되는 패시브 스킬인데요. 무려 상대의 공격을 되돌려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겠죠? 거기까지. 마지막으로 아카샤의 궁극 공의 가시입니다. 이 스킬은 땅 속에 거대한 가시를 소환해서 주변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게 하는데요. 이 가시의 묻은 폭이 상대를 지속적으로 아프게 하고 이동 속도를 느리게 하기 때문에 적들이 몰려있을 때 사용하면 모두 도망가기 바쁘다고요. 가시의 여왕 아카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카샤는 저처럼 아름답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와 같은 영웅이네요. 호호, 아카샤의 고통의 가시는 상대방 터울을 부수는데도 유용하니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상 김혜림이었습니다. 안녕.